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순간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큰 복의 근원이 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도 큰 복의 근원이 됩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구의 예배 때도 같이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 새해 52주의 첫 주를 함께 맞은 것 너무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우리는 거듭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종교라는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관용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용어인 줄 알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영적인 태어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과거의 나를 움직이던 육신에 속한 육신의 동작 원리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영적인 버튼이 작동돼서 영적인 원리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제 접하는 세례의식, 침례의식, 이건 무엇을 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죠. 지금 그 세상의 야망과 목표에 따라 살던 삶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를 주로 모신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 중에서 일명 회귀물이라는 게 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소설로도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여지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사람마다 다 뭔가 후회하고 있구나. 다시 태어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이 속에서는요 과거의 문제를 잘 풀어내가지고 행복해지는 쪽으로 가지만 전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과거로 갔을 때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인가? 저는 거기서 글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몇 가지 새로운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겉의 선택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선택과 비슷한 결과로, 다른 선택을 했어도 비슷한 결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심령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선택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 육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됨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허망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없이 살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허망하다는 말은요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 살아보고자, 잘 해보고자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옆으로 목표에서 벗어나는, 중심에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마음이 허망하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또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쓰고 있죠. 이건 뭡니까? 지식은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식을 지탱해주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은 많이 익혔습니다. 많은 경험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될 분별력이 없으면 그 쌓여진 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방향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도 쓰고 있죠. 마음의 경직, 마음의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양심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해야 될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합니다. 가치관의 전도고 양심의 마비 현상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 행위들이나 정말로 그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마비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되면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말로는 영원한 죽음일 겁니다. 육적으로 살다가 목표 없이 생존만 하다가 허망한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의 결말에 대해서 4장 19절은요 부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자, 요즘 문화를 보면요 굉장히 세고 감각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감각이 발달됐습니다. 시각, 촉각, 청각, 뭐 공감각적으로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야기거리들을 쏟아놔요. 자, 온갖 자극적 감각을 쏟아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온갖 감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정말 있어야 될 감각이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 윤리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현대문화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감각 없는 자가 됐을 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방탕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요 어디 나가서 유흥을 즐기고 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방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방탕은 뭐냐면요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에요. 현대 비극은 절대적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기준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하면서 결국 기존의 가치관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참 그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다. 거기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안 되나? 왜 동성애를 죄악시하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가치관을 접목시키려고 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멋지고 쿨하다라고 미화시킵니다. 변태적 행동을 그것을 개성으로 포장합니다. 결국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양심은 둔해지고 이상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놔요. 즉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용납하다 보면은요 주변의 방탕한 삶이 자신에게도 흘러와서 같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더러운 욕심대로 살면서 그것이 문제라는 걸 인식도 하지 못하고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냥 남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면서 함께 죄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는요 점점 죄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방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점점 더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인 가치 기준,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분, 그분의 존재를 지워버리면은요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상실하게 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 성경의 말씀에 근거 없이 사는 삶은요 허망해지고 결국 타락과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과를 분명히 직시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이 허망한 삶, 멸망의 삶에서 벗어났습니까? 자,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방법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무분별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지식을 습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그냥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 발은 진리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과 삶 전체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마비되어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핵심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4장 21절에 좀 더 첨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 때,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에 인생의 변화와 생명의 삶, 구별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그냥 들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 때에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이제 좀 달라졌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이전에 너무 자연스럽게 죄짓던 것 이제 좀 꺼려집니다. 예전에 그냥 당연히 나오던 욕, 그 욕하는 입술이 이상해집니다. 이전엔 당연시 하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나를 끌고 가던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상황을 지배하며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던 것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여 산다,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거꾸로 된 겁니다. 아, 물론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늘 듣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인생을 축구장으로 비유하면 축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장 안에서 자유를 얻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요 규칙을 잘 지키면서 기술을 잘 닦아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공 하나만 가지고도 규칙 지키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겁게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환호와 박수를 받고 몸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공에 손을 대고 선수가 오면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차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경고, 퇴장, 아웃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세상에서 활개치며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걸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 그라운드에서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즐겁게 복있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 속에 새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자유를 방해하지 마, 이거는 방종이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덜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참 자유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을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새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인생의 습관을 몸에 새기며 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 유혹의 욕심 따라가고 죄에 치우치는 옛사람의 모습,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욕심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언제 자각하게 됩니까?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각하게 됩니다. 깨달으면요, 아끼지 말고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과거 옛사람이 가끔 살아나가지고 옛습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요, 나를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것을 벗어버리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의적 결단이 필요해요. 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끊었어요. 결단하고. 아, 그런데 집에 갈 때마다 나를 과거에 반겨주던 바가 옆에 있어요. 술집이 옆에 있어요. 거길 가야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길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약할 때 넘어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가는 길을 바꾸는 겁니다. 거길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불법 전자오락실을 다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박 비슷해요. 이 뭐 할 때 뭐가 탁 터지면 짜릿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뿅뿅 소리만 들으면 자꾸 옛사람이 막 올라와요. 거기를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계속해서 벗으라는 뜻이 있어요. 늘 계속해서 벗는 훈련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이 돼서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있어가지고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온천에 잘 가가지고. 근데 온천 갈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새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몸을 쫙 씻고 날 때, 씻을 때도요, 난 요새 너무 깨끗해 하고 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결코 깨끗하지가 않죠. 어쨌든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전까지는 나지 않던 냄새가 옷에서 나요. 그때 아, 내가 좀 지저분했구나, 나오면서 또 깨달아요. 들어가서 깨닫고 나오면서 깨닫고. 그래서 그걸 알아갔고요, 요새 목욕탕 갈 때는 저는 새 옷을 입고 갑니다. 나올 때 기분도 좋게 나오려고. 참,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도 때가 끼고 옷이 낡아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늘 과거의 옛 옷을 벗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나는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다. 과거의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벗었습니다. 아니,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4장 22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뭐가 새롭게 되냐면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아까 온갖 회귀물의 드라마가 뭐 영화가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자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한두 개는 고칠 수 있지만 습관대로 가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심령조차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면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길을 좋아하고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활동하고 준동하는 것은 점점 덜해지고 새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 성화라는 겁니다. 이걸 주일학교식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종종 마귀가 유혹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옛사람이 나가서 예 하면 그리고 문을 열면 옛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만 옛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나가서 너 누구냐 마귀인데요 나가라 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아요. 뭔가 자꾸 문을 두들겨요. 누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귀한 손님 천사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들겨요. 근데 옛사람이 가가지고 아이 잡상에 나가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거룩한 사람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나가서 환영하며 손님 대접해야 그 사람은 복 있게 살게 되는 거죠. 요즘 비유로 하면요. 마치 우리 안에 OS, 컴퓨터 생각할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옛날 OS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자꾸 버걱버걱하면서 마찰을 일으켜요. 에러를 일으켜요. 새 걸로 바꾸세요 하면요.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운받아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옛날 걸 어떻게든 쓰려고 바득바득 우기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옛 거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요. 습관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뭐 디모데 새 거 깔았습니다. 바꾸세요. 광고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저는 옛날 거 쓰고 있어요. 편해요. 하도 해보다 보니까 그냥 근데 새 거 하다 보면요. 아, 누를 때도 이게 맞나. 몇 번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게으르면 여러분 새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옛날 거 아예 지워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습관이 있어요. 그냥 냅둬요. 나 이렇게 살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송구신 예배 때 가정 예배에서 드렸지만 이따 안 받으시면 꼭 나갈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영성일지를 하나씩 드렸죠. 3개월 쓸 수 있는 거. 하루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구절을 꼭 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 하나를 쓰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한 가지를 기억해서 감사하자. 그 딱 세 가지. 이거 하는데 불과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매일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한 5, 6장씩 해놨잖아요. 그거 매일 15분에서 15분 투자하면 1년 성경 1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옛 습관이요. 잘 거기로 안 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세요. 나는 변화 안 될 거예요. 삐뚤어질 테다 뭐 이러면서 그냥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나를 창조하신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고자 할 때에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가지고요 이제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이 우리의 목표와 주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나라 이전과 변화된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내 사고의 체계까지 변화되어서 자꾸 옛사람을 쫓아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서
2024년도는 더 새롭게 되는, 더 갱신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